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사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대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다고,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이제 막 하신 분들 많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뭐 옛날 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을 두면서 시작했고, 현재는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,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. 저희가 공연으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저희도 저희가 뭘 잘하고 저희가 어떤 걸할수 있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고 뭘 잘하고 뭘할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할수 있었던 방법은 무대에 올라가는 거였어요. 근데 무대를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뭘 잘하지? 내가 꽁트를 할수 있나? 내가 말로 웃길 수 있나? 뭐 이런 걸 시도해 보면서 현장에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과 잘할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들, 장점과 단점을 그렇게 처음으로 가려내면서 나 스스로를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를 아는 게 가장 첫 단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한테 나를 보여주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,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, 그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었구나, 과거에. 그런 생각을 했고, 두 번째는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이 나의 매력과 우리의 가치로 계속해서 뭔가를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공연 한번할 때마다 진짜 개재미 없었거든요. 진짜 핵 노잼이었는데 한번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씩 깨달은 거는 아,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. 왜냐면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가 결정적으로 내이 실력이 쌓이면 되는 거니까, 내가 만약에 못했을 때는 내 단점을 찾으면 되고, 내가 잘했을 때는 그내 성공에서 내 장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, 이걸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이 지금 계속 공연하는 이 단계를 내가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, 그때 당시에 저희는 실패와 도전과 시도 이런 것들을 그냥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걸음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기회가 찾아오고, 그 기회가 반복되다가 언젠가 좋은 운을 만났을 때 그때 성공을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계속해서 과거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피식대학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게 되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과거에 했던 세 번째 저희의 마인드는 뭐였냐면, 우리가 이렇게 잘 됐으니 이거에 취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좋은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겠다.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면 공간을 뭐 만든다거나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이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시간, 앞으로 컨텐츠를 12시부터 뭐 8시까지 혹은 10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, 우리가 막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못 만드는 시간 없게 무조건 1순위,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12시부터 8시까지는 딱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으로 우리 정하자. 나머지는 그 외의 시간에 하자라는 그런 환경.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인력을 이제 영입을 하기 시작했죠. 우리랑 잘 맞는 PD분들을 우리의 가치관에 맞게 또 영입을 하기 시작했고, 함께하는 소속사라든가 뭐 매니저분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합을 맞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
루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작업이 되더라고요. 아,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이.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근데 뚝딱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 주변에도 양해를 구해야 될 점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시간 투자, 에너지 투자로 되게 많이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저희가 이런 세 가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 두 번째 일희일비 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요 세 가지에 과거에는 굉장히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가 됐어요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정말 안 하는데 뭐 300만 구독자 이제 곧 네 아직은 아니고요 곧 되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좋은 곳에서 상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어떻게 하면 또 계속해서 이거를 또 더 그동안에 우리의 뭔가 뭐 명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쌓아온 것에 더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 기존의 것보다 더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회의가 다른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에너지를 100이라고도 놓고 보면은 현장에서 하는 건 저희는 한 20%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회의 시간이 진짜 이 컨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정말 몇 개월이 걸리는 컨텐츠도 있고 심지어 뭐 1년씩 묵혀뒀다가 나오는 컨텐츠도 있는데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정말 싸운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. 저희는 그러니까 회의를 되게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. 진짜 내 의견이 맞고 이렇게 해야 우리 팀 우리 식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치열하게 저희는 끝까지 집요하게 회의를 해서 뭐 두 명은 맞다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명이 나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두 명을 설득하든지 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정말 회의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끝에서 나온 콘텐츠들이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회의와 그리고 이 콘텐츠를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정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콘텐츠를 보실 때 아까도 뭐 많이 했지만 공학번 이지백이나 한사랑 산악회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. 근데 저희가 요즘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번째인데 저희는 더 빨리 이 시장에서 한 박자 빨리 새로운 콘텐츠를 하길 원해요. 남들보다 더 빨리. 근데 그러려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콘텐츠를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진짜 시간적으로든 저희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든 아니면 촬영이든 리소스에 있어서 뭔가를 놔야 뭔가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에 했던 거 내년에 안 할 수 있게 그리고 내년에 뭔가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이번에 또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을 때 저희는 이미 그거를 좀 놓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항상 해왔고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기존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놓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함께 계속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지금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하는 인원이 약 11명 정도? 12명? 뭐 이 정도 인원이 같이 돼요. 저희 메타코미디 소속사에서 오는 분들과 저희 PD 친구들과
이렇게 함께 다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어쨌든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내부의 팀워크라고 하죠. 근데 그 팀워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게 뭐 일을 잘하기 위한 팀워크, 뭐 결과물을 좋게 만들기 위한 팀워크도 있지만 나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팀워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안 됐을 때 팀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굉장히 결과를 중요시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항상 이 친구가 지금 괜찮을까? 오늘 회의를 너무 세게 했는데 애들 우리 함께하는 뭐 용정이나 민수나 저나 서로 마음이 괜찮은가?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작업들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뭐 회사에 있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결과만을 놓고 너무 달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으면 사실 결과가 성공을 하고 나더라도 굉장히 찝찝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희의 경우에.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아 앞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. 그러니까 콘텐츠적인 성장과 이런 사회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간적인 성장도 같이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또 말씀드린 대로 회의와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옛 것을 빨리 놓는 작업 그리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가치들을 생각을 중요하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앞으로를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우리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까 해서 첫 번째는 새로운 영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거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건 연예인이나 뭐 크리에이터니까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거기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삐대면 데이트에서 있던 그런 주변 인물들 한사랑산악회에서 봤던 주변 인물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피식쇼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난 농담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너무너무 바쁘지만 저희가 주말에 이틀은 꼭 쉬거든요. 그때는 가족들도 챙기고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냥 나를 좀 살아가죠. 제 인생을.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기 시작하면은 인풋이 없게 되고 또 인풋이 없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감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부분도 노력할 부분으로 한 번씩 휴가도 좀 노력해서 앞뒤로 일을 밀어놓고 휴가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숨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. 바로 앞에 있는 계획들은 다들 많이 세우시잖아요. 세부적인 계획들, 구체적인 계획들 저희도 똑같이 바로 앞에 있는 계획들 많이 세우는데 플러스에서 저희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나 그냥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죠. 이거 웃기지 않아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하면서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들의 씨앗을 계속해서 미리미리 좀 뿌려놔요. 왜냐면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나만 생각하면은 몰라요. 이 씨앗이 커지질 않더라고요. 근데 이 씨앗을 우리 같이 하는 팀원들한테 뿌려놓으면은 그때 생각했던 거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때? 해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돼서 이렇게 컨텐츠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회의 시간에 쓸데없는 잡담,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딴 얘기로 빠져도 그래, 그런 게 있구나 오 하면서 얘기도 서로 공유하고 듣고 그런 거 있으면은 뭐 굳이 아 이거는 어차피 현실 가능성 없으니까 하고 얘기를 담아두지 않고 다 얘기를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미래를 위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얘기와
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, 이런 가치관이나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저희 팀원들 다 10명이면 10명 아니면 저희 3명이면 3명 이 생각을 공유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3명이 있고 그 3명의 주변에 또 10명이 있다 보니까 나만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 방향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원의 방향이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언제나 이 싱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어디 가서 뭘 만들 때 사실 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피식쇼를 만들 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혹은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두고 진행을 시킬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해놨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속된 말로 돈이었어요. 우리 좀 돈이 되는 컨텐츠를 좀 해보자. 좀 돈 좀 벌자. 였다면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돈은 아니고 정말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됐다고 저희는 뭐 저만 네,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? 남들과 다른, 똑같이 하더라도 남들과 차별성 있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공유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이렇게 과거와 네. 현재,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네. 혹시 또 네. 말씀하세요. 네. 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. 저도 참 예. 되게 네. 감명 깊네요. 아, 예, 예, 예. 내용이 이렇게 한 8분 정도 지금 주무시기 시작하고 계신데. 네. 네. 네 교수님 네. 같았어요. 네, 네. 네. 정말로 노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이었어요. 네. 아, 네. 네. 노 교수로 활동하겠습니다. 네, 네. 아무튼 뭐 저희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맞아요. 시간이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이다 그렇다면은 정말 다 같이 소통하면서 하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간략하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밉네요. 네, 네. 믿고 민수 씨 뭐 할 말 없어요? 예, 없는데요. 당신도 밉네요.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네. 왜요? 아 사실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채널이 있어요. 그 나영석 PD님이 한 채널 15야. 그 중에서 다 보는 건 아니고 그 배우 김대명 씨 나오는 거 그 대명이 막 맞다라 못다라 보신 분 있으신가요? 먹는 거 우리 네네. 구독이들이구나 구독이들 네네. 저도 구독인데 제가 그 배우 그 김대명 씨가 나영석 PD님이나 그 팀과 같이 맛있는 노포집 가서 이 음식을 먹는 프로예요.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데 김대명 씨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서 정말 그 음식에 대한 교양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감명 깊었던 어떤 한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하시는 그 삼합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. 홍어 삼합집. 그래서 수육이랑 김치랑 홍어가 나오는데 너무나 딱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수육은 정말 그 잡내 뭐 좋은 부위 그리고 뭐 육질은 하나도 못 잡았어요. 하나도 못 잡았어요. 너무 올드스쿨이에요. 우리 할머니가 해준 스타일. 그리고 이 김치는 정말 너무 셔요. 홍어는 맛있고 이제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요즘에 너무 맛있는 수육들 많잖아요 정말 어디 뭐 원할머니 보쌈이라든지 정말 그 수육 자체라도 맛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수육이 더 좋다 하면서 제가 그걸 듣는데 이거 약간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 요즘 계속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모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잡내도 제거하고 육질도 부드럽게 하려고 그렇게 원할머니 보쌈 같은 수육이 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. 저는 정말 잡내 하나도 못 잡은 수육, 시큼한 김치 그리고 저희가 네 사과 막걸리죠.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으로는 정말 별볼 없지만 셋이 합쳐지니까 완벽한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본인이 스스로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시면 내 삼합이 될 수 있는 파트너를
열심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끝나고 삼합을 먹어야겠네요. 말하다 보니까 군침이 돌아서 네. 여러분도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. 네, 그래서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네. 아, 네. 좋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. 아, 예.